난 꿀트로그 좋아. 아, 그거 필요 없어. 트동트 가자, 트동트. 트! 동! 트! 아, 까비. 쓰라리냐고요? 아, 아니야, 아니야. 이거 그거예요. 진화덱이야. 진화덱이에요. 오해하지 마세요. 진화시키, 오닉시아 진화덱이. 근데 원래 좀 앞에는 좀 나름 양식껏 꾸렸었는데 이기질 못해서 앞에 약간 좀 느낌이 약간 좀 어그로스스한 느낌이 좀 약간 나. 오닉 있잖아, 오닉. 이건 당연히 다 늦는 거 아닙니까? 임무를 내려주십시오. 흑드라군 제루스. 야, 이겼다. 아 맞다, 근데 기사라서 그거 있지. 뻥튀기가 많아. 그 뭐죠? 겸손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기사라서 좀 조심해야 돼. 법규 뭐 이런 거 있잖아. 법규 다 하면 안 되는데. 법규? 짓는 검? 없나봐? 안 되셨어. 오! 미쳤다. 야, 제루스 녀석 드디어 한 건 하네. 잘했다. 짝! 파! 나가고 싶다, 나가고 싶다. 나가고 싶다, 나가고 싶어. 안 나가? 이 녀석이 근성이 대단한 필기사 아니야 이거? 다 모코야. 모코 낼 게 없네. 아 보호막 기사인가 본데요. 보호막 있는 거 보니까. 아 불정 나이스인데. 아 내가 때릴 게 없네. 토템이나 하자. 와자! 무과금이 한계가 난다고? 아 그런가? 무과금인가? 아 노스랜드 아니야. 보호막대기야. 보호막대기네 이거. 그쵸? 이거 보호막대기야. 죽이고. 아 그냥 갑옷 쓰지 말거랬나. 다음 7콘데 5짜리라서 낼게 없는데. 그냥 하나만 죽일거 그랬나. 무과금이 원래 보호막 기사 같은 거 한다고요? 무과금의 기준이 뭡니까, 여러분들? 얼마까지야? 보호막이, 보호막. 이게 뭐지? 공포의 안개 도깨비? 적하신 하나당 생명정 1? 오, 저런 게 있구나. 오, 핵스. 토템 진화각 나온다. 진화 왜 어디갔어? 이진화 말고 테일이 어디갔어? 얘 매튜거든요? 매튜 말고 테일이 어디갔어? 토템 1코씩인데 2자리로 변신시키자. 가자 테일아. 테일이 어디갔어? 테일아! 테일한테 너무 뭐라 해서 그래 여러분들이. 못한다고 막 맨날. 아 이거 아라키를 하기도 뭐한데. 불정이 나갈까 그냥? 아 이게 도발만 아니면 그냥 명치 쳐버리는데. 이건 어떨까? 세종님 모였다. 6코가 7코짜리 된다. 테일아 나와라 이제. 나와. 나와도 돼. 얘 그냥 변신시킬까? 한 대 치고 변신시킵시다. 얘 살면? 살겠어. 살겠어. 그렇지. 살았다. 나이스 나이스. 아 못 살았다. 아, 괜찮아. 바꿔준 걸까? 맞네 무과금. 무과금의 용사네. 저거 되게 좋은데. 킬각인데? 6, 3, 6.
아, 진화 못했어. 헤이라 어디 갔어? 미안합니다. 야스. 그래, 저게 정상이지, 2급이면. 불쌍하다고? 어쩔 수가 없어. 이거 뭐 내 잘못이야. 내가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. 실력이 안 돼서. 저도 지면 불쌍하잖아요. 100만원이나 질렀는데. 저 사람 보니까 10만원도 안 지는 것 같은데. 누가 더 불쌍하겠어. 저 사람이 지는 게 맞아. 어? 어? 자본주의로 생각했을 때는 저 사람이 지는 게 맞아. 나는 투자를 많이 했잖아. 당연히 내가 이겨야 되는 거지. 영예롭게 싸우리라. 내가 더 불쌍하잖아. 내가 지면 누가 더 불쌍합니까? 난 오래 했어. 게다가 대기업의 횡포라고요? 별로 대기업도 아닌데. 시간 가금까지 들었어. 제 시간을 투자했으면 한 좋은데 거의 다 맞췄지. 좋다. 그 다음에 용충맨도 나가도 되고. 도박따기? 공리주의로 보면 형이 져야 여러 사람이 즐거우니 지시는 게 맞다고요? 무슨 공리주의야. 지금 자본주의 세상인데. 시끄러워. 미안해. 녀석을 칠까? 저 녀석을 칠까? 토템은 살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아이고. 이렇게 애매할 때는 명치를 쳐야 됩니다. 아, 명치 때려버려 그냥. 놈들의 계획을 망쳐놓겠습니다. 어, 뭐야. 나의 계획을 망치다니. 토템을 못 쓰게 해버렸다. 토템 봉인됐다. 그럴 수가. 어쩔 수 없이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것인가. 명치 치면 압박감 느끼긴 할 것 같은데. 정리를 해주자. 기사라 아마 제압기가 많을 것 같아. 너무나 믿을만하다. 그 다음 용충맨 갑시다. 용충맨 만약에 법큐 맞으면 진화시켜주자. 매트 안 나왔고. 어? 이거 쓰면 용충맨 쓰면 세코 매일가 보인다. 정말이 보인다. 괴물을 나한테 걸고 이거를 정리해준 다음에 한 대 맞아. 깔끔하게 빠져나게. 그럼 다음 6호네요. 됐다. 됐어. 뭐 없나봐. 안 걸렸나봐. 비켜. 형 올라가야 된다. 19급으로. 느조스 덱이네. 느조스 실기사 맞죠? 이거 가지고 있는 거 오작동하는 치유 로봇. 이 녀석이 죽은 줄 알았더니 이상한 걸로 바뀌어서 왔어. 이거. 요거는 너렇게 쳐주세요. 너렇게. 아, 그냥 명치 칠까 그랬나?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긴 한데. 매튜 잘했다. 매튜 수렁이끼 괴물 좋았다. 근데 명치 치면 13 남아가지고 압박감 엄청 느끼는데. 태화했다고? 근데 피가 1 남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죠. 그 다음에 4, 3, 7. 맞아, 느조스 기사님. 팩스 나와야 되는데? 팩스가 안 나오네. 잠깐만, 지금 과부하 두 개를 매기면 8에 과부하니까. 다섯 마리, 오케이. 단 한 마리 죽을 거니까 바로 불정령 가면 된다. 됐다, 끝났다. 중매댕 녀석. 폐가 꼬였군. 비켜! 광평각이라고? 재수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. 그걸 가지고 있겠습니까? 가지고 있겠네요. 늘장이 냈는데. 평성화?
꼬인 게 아니라 원래 이래? 아 그래? 원래 이래? 너무 깔았나? 승리는 자네 것이야. 에스 이긴 머리 센 사람들아. 안다 연승한다. 강하구만 역시. 페이리가 안 나오면 이긴다. 페이라 진화시켜서 플러스 2강이거든요. 진화는 언제 해보나?